안녕하세요. 지금 하남 지역을 탐방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,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. 투자하기가 너무나 좋죠. 실거주하기도 너무나 좋고요. 거기가 어디? 서울 수도권의 동부 쪽. 동부에 뭐가 있을까요? 강동구, 그리고 또 경기권에서 하남시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정말 이 하남시가요, 원래 예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재평가를 받았죠. 그래서 여기가 급부상했습니다, 여러분들. 예전에 그렇게 알던 그런 하남이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 하남 지역에서 그러면 실거주 또 투자자 대체 얼마에, 그러면 어떤 아파트가 얼마에 사면 좋은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하남시청역 5호선이죠. 5호선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이 아파트 이 하남시청역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한 대략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. 벽삼 블루밍 아파트. 이게 대단지고요. 대단지의 기준이 원래 1000세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. 아니요. 예전에는 1000세대였는데 요즘에는 500세대. 그 기준이 절반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696세대. 그러면 대단지죠. 그래서 여기 블루밍 아파트가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닙니다. 2007년식. 주차 대수도 1.0이 넘어가기 때문에 양호합니다. 그리고 살기가 좋죠. 뭐가 또 좋냐면 이 아파트 앞에 뭐가 있어요?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가 이 벽산 블루밍 대단지 아파트 그냥 바로 앞에, 문 열고 나가면, 이 정문 앞에 문 열고 나가면 다 있다고요. 그래서 여기에 하남시청 딱 하면은 무슨 아파트가 생각이 날까요? 네, 맞아요. 우리 자녀들이 있다 하면은 벽산 블루밍 아파트예요. 지금 지나가네요, 저기. 우리 자녀분들, 예, 지나가고 있어요. 보셨나요? 살짝 뒷모습 보신 것 같은데, 여러분들, 이만큼 좋아요. 그래서, 여기 근데 한번 매물을 한번 살펴보니까, 현재 나와 있는 24평 기준이요. 방 3개짜리에. 이게, 얼마에 나와 있느냐? 5억 6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. 이거 가격만 봤을 때 정말 괜찮아요. 그리고 실거래가를 한번 보니까, 5억 5천에서 5억 8천 그 사이로 계약이 많이 됐는데요. 근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24평 딱 한 개, 5억 6천. 그래서 가격은 나쁘지 않습니다. 근데 실거래가 기준에서 나쁘지 않은데 이 가격 자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가격 기준은요, 기준가 6억 3천입니다. 6억 3천인데 5억 6천이면 얼마가 싸죠? 약 7천만 원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이 아파트가요. 그래서 6억 이하에 사신 분들, 최근에 사신 분들 너무나 잘했어요.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 말고 이 주변의 아파트 조금 다소 비싼 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잘못 사시면 안 되고요. 좀 그거는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건 다음 영상에 한번 담아 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. 그러니까 함부로 가격만 보고 그냥 느낌적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이거를 만약에 매물이 6억 5천짜리밖에 없다 하면 6억 5천을 싸게 산다고 해도 6억 4천, 6억 4천에 이거 사면 뭔가 싼 느낌에 사지만 결국에 비싸게 사는 꼴이 되는 거죠. 싼 게 아니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매물 하나가 5억 6천짜리가 나와 있길 정말 망정이지, 이게 6억 4천, 6억 5천에 나와 있으면 기준가보다 더 높게 사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기준가가 6억 3천이니까 내가 이 가격이 얼마만큼 싼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게 그러면 과연 미래 가치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?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억 5천 이상은 그냥 올라가고요. 그러면 기준가 6억 3천에서 1억 5천 더하면 7억 8천까지는, 7억 후반부죠. 그것까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러면 2차 상승기, 그러면 약간 좀 한 그럼 그거 7억 8천에서 멈출 것이냐? 아니요.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얼마까지?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계산 한번 해보니까 2억 5천까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아까 기준가에서 2억 5천을 더하면 얼마죠? 6억 3천 더하기 2억 5천, 8억 8천만 원입니다. 거의 이 아파트가 24평 기준 나중에요. 일단 6억 후반까지는 안전하게 올라가고, 그 다음에 한 8억 8천까지 충분하게, 그러니까 8억 5천 전후로
올라갈 수 있는 기대 수익을 8억 5천까지 그 기대 수익을 한번 예측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, 투자하실 분들, 하남시청역에선 벽상 블루밍 아파트 기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둘러보실까요?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. 이 입구 한번 보세요. 아, 괜찮죠? 여기가 나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. 주차를 하려고 한번 들어와 보니까 정문 관리실에서 저를 막더라고요. 어떻게 왔냐, 몇 동 몇 호에 왔냐 정확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통과했습니다. 당근 사러 왔다고. 저기 보세요. 봐봐요. 저기 이 아파트 안에 아이들이 그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 투자 실거주 두 마리 토끼를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